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입니다. 그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왔고 자신을 죽이는 조선의 군인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고 곧바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1889년 호주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제물포에서 부산으로 오다가 급성 폐렴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시간은 고작 6개월입니다.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는 몽골 선교 초기에 활동했습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약품을 갖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14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년째에 한 명의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선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 대다수가 훗날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일에 가담했던 박충관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장사포의 서가교회, 석호정의 만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아 널다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는 자국 선교사에게 영향을 끼쳐 호주 선교사들이 하나 둘 한국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남 부산 지역에서 의료 선교, 교회 개척, 교육 사역, 고아원 운영 등을 활발하게 펼쳐나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결과적으로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를 가늠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길모어의 전도 열정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그로 인해 몽골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길모어에 의해 몽골인에 대한 의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 선교사의 사역은 짧았고 미약해 보였지만 그들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사역은 한국 선교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특별히 우리 교단은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22개 나라에 29명의 선교사와 125명의 자국민 협력 선교사 및 현지인 선교사를 통해 359개 교회 22,418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신학교 14개를 세워 336명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미약한 기도와 헌금, 그것이 모여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큰 가지를 내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과 세계 각곳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그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